저희 첫째 아들 도현이가 치료를 다 받고 퇴원을 하는 날이어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어디가 아파길래 또. 아기를 처음 낳고 얼굴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 왜 그러지? 교수님과의 상담 후에 소아암 종류 중에 횡만근 6종이라는 진단명을 받았고. 아이고. 아유 세상에. 저런 아우 아유 아유 안쓰러워 아유 세상에 아유 아이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했던 자국이 흉터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암이라는 단어가 믿기지 않고 이게 믿을 수 없었어요. 느껴지겠죠.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믿고 싶지 않지. 이게 왜 내 자식 같아 이게 있나 싶었어요. 도현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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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도현이가 씩씩해요. 치료가 끝났는데 끝난 지 한 달 만에 재발과 전이가 같이 왔어요. 아. 입원하고 퇴원하고 1, 2주 뒤면 다시 또 재입원하고 퇴원해서 부터 지금까지 오늘 퇴원한 게 항암 3차를 하고 이제 퇴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그 힘든 거를. 그러니까 그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본인도 어리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 좋네.